반찬의 중심 김희대주 넘버 네, 자 오늘도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같이 90년대 데뷔한 가수예요. 프리스타일 민호 씨입니다. 네. 90년대 스타 느낌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 빚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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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데뷔한 지가 17년. 예, 예,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신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리액션이 너무 모르시는 리액션.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민호 씨가 어떤 분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 그래요. 위해서 위기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민호, 네. 본명 최민호. 최민호. 네. 네. 민호. 학창시절 공부하는 일찌감치 담을 쌓고 네. 자연에서 뛰노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네. 밤나무에 달린 밤을 따라갔다가 친구가 밤인 줄 알고 휘두른 떡매의 머리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기절. 아, 네. 저때가 그러면 그 전환점이었군요. 인생의 전환점. 저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했던 시기였는데 그 총기를 잃었네. 총기를. 네, 장르가 좀 바뀌는. 네. 이게 어쨌든 그 위기를 네. 버티고 건강하게 살아오시다가 네. 23살 되던 애 친동생과 함께 프리스타일을 결성. 데뷔하자마자 막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네. 어마어마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한때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끼니를 걸을 때도 있었. 네. 네. 어쨌든 네. 그 위기를 또 극복하고 네. 음악 실력만큼이나 출중한 입담 때문에 네. 늦깎이 예능 새별로 지금 맞습니다. 주목받고 네. 있는 그에게 또다시 찾아온 위기가 위기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년 남성의 위기 네? 탈모입니다. 탈모입니다. 탈모가 있어요. 네,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많으신데.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 하지만 아니, 예. 잃은 게 있다면 네. 얻은 게 있습니다. 네. 미인을 얻으셨다고요? 아, 또 네. 예. 결혼하셨는데 정말 예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와와. 야. 너무 예쁘세요. 어머, 이런 서구형 미인이. 어머. 아니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들려주세요. 아니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세요. 네, 영어 선생님이신데 이제 취미로 이제 밴드 활동을 하면서 보컬리스트예요. 아~ 노래도 잘해, 영어도 잘해. 얼굴 예쁘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또 오랜 시간 보다 보면 남녀라는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이 또 가고. 네. 네. 아, 김종국 씨도 운동이라도 좀 가르쳐 보세요. 그래. 뭐 싸움 같은 거. 가르칠 수 있는 건 운동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네네. 김종국 씨에게도 좋은 여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래요. 기술 좀 전수해 주세요. 내 여자다 싶으면 사로잡을 수 네. 있는. 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고육하게 보는. 어떻게 하나, 둘, 셋. 피곤해. 약간 살이 뜯는 눈이신지. 만약에 제 남편이 저런 눈을 하고 있으면 네. 오늘 어디 안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고 하고 싶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됐어요. 우리 아내는 좋아하니까. 네. 그럼 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저녁. 마트와 시장은 분주하게 장을 보는 주부들로 북적이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양손 한가득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 보입니다. 짐을 들고 가다가 무거워서 반대쪽 손으로 바꿔도 보고 길에 짐 내려놓고 쉬기도 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주부님들에게 짐 드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도록 했습니다.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드는 게 더 덜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손이 안 아프고 신기하네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바꾸니 짐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는 주부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주부들이 무거운 짐을 쉽게 들 수 있었던 방법. 바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짐을 든 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쉽게 들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찾아온 것은 국내 최초 역도 전용 체육관. 수많은 역도 유망주들이 훈련을 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이곳. 이곳에서 오늘 실험에 참가할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탄탄한 복근의 소유자, 아이돌계의 이소룡, 업텐션의 샤오, 그리고 규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요. 이에 맞서는 팀, 힘이라면 빠지지 않는다. 개그맨 정명훈, 김성원. 와우. 역시. 가슴이 너무 위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신 특별한 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이배영입니다. 대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 생수병이든 장바구니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5초를 버티면 성공. 진짜 무거운데. 양팀 모두 성공했을 때 무게를 늘리는데요. 만약 실패했을 경우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같은 무게에 재도전합니다. 개그맨 대 아이돌, 과연 승자는? 선수 출전하세요. 네. 첫 도전자는 업텐션의 규진. 도전 무게는 양쪽 25kg씩 총 무게 50kg. 웬만한 여자 무게네요. 예, 그렇네요. 아 그래요? 네. 웬만한 여자. 웬만한 여자. 하나, 둘, 셋. 찰스, 찰스, 찰스. 찰스. 파트. 집착. 먼 산을 바라봐. 나는 먼 산을. 성공! 역시! 업텐션의 규진 50kg 도전 성공!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게 다니니까요. 자세가 좋네요. 상체를 좀 더 세워야 돼요. 홍팀 빨리 프로그램 선수 출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그맨 팀의 김성원이 같은 무게인 50kg 들기에 도전합니다. 잘생겼어요. 가벼우니까 초반에 너무 힘 빼지 말고. 패널을 길어서 많이 올려내셨나요? 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선수! 가벼웠어요? 개그맨 팀 김성원 역시 50kg 들기 성공.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오, 자세가 좋아요. 근데 후들거리는데요? 못생겨지네요. 반접이에요. 실망이에요. 하트서클이 지금 심하시죠, 저분이 원래? 예, 많이 들어갔어요. 버스! 성공! 그렇다면 이번엔 무게를 늘려 양쪽 30kg씩 총 무게 60kg에 도전합니다. 힘 차기 전에 빨리. 시작하세요. 자, 자. 뭔가. 좋아, 좋아. 아,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성공. 자, 천천히, 천천히. 개그맨 팀 김성원 60kg도 성공. 업텐션의 규진도 60kg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샤오의 웃음에 힘이 빠져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마는 규진. 과연 이대로 실패할까요? 저런 거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들어올립니다. 조금만, 조금만 보죠. 원산, 원산 봐, 원산. 성원 씨보다 가뿐히 들어요. 업텐션의 규진 60kg 성공. 무게를 더 늘려 이번에는 한쪽 40kg씩 총 무게 80kg에 도전합니다. 80kg은 딸 한가만이 아니에요? 자, 선수 출전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가자.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멀리.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들이 마시고.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들이 마시고. 성공! 업텐션 규진 80kg 성공. 잘했어, 잘했어. 좋아하세요, 지금.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가자. 펄펄! 가자! 펄펄! 가자! 아이돌은 계속 잘생겨요. 네. 찡그렸는데. 손 들이 마시고.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성공!
이번에는 개그맨 팀 김성원이 80kg에 도전합니다. 자, 이거 실전 기대됩니다. 아직 갈 길이 아주 먼. 하나. 과연 규진과 마찬가지로 80kg에 들어올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표정은 금메달리스트예요. 하늘 쭉 펴고 조금 더 안 들리니? 힘 다 빠졌어요. 그립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안 돼. 실패. 개그맨 팀 김수원 80kg 들기 실패. 이렇게 해서 힘 대결에서는 아이돌 대표 업텐션이 승리했습니다. 한번 기아 오케이. 집중하고 그런데 손바닥 방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들면 어떨까요? 개그맨 팀 김성원 손바닥 방향을 바꾸고 실패했던 80kg에 재도전합니다. 80kg 성공.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자 꼼짝도 않던 장바구니가 들어올려졌는데. 성공. 이렇게 했을 때 그립 바꿨을 때 좀 더 편했습니다. 가벼웠어요. 조금 신기했어요. 손바닥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을 쉽게 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우리가 평소 물건을 들 때 힘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근육이 있는데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해서 들면 이 세 근육들이 힘의 방향이 일치되면서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사용하는 근육은 날개뼈 근처에 견갑골을 감싸고 있는 가시위근과 어깨의 삼각근, 어깨와 목을 연결하는 승모근, 이 세 가지가 대표적.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물건을 들 때는 삼각근이 다른 근육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힘을 주게 되는데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물건을 들면 이 삼각근이 휘전하면서 승모근, 가시위근과 붙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세 가지 근육이 하나로 모아져 힘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 무거운 짐을 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 앉은 상태에서 들어올려야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다리를 펼 때는 천천히 펴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로 드는 것이 좋은데요.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깨 근육에 스트레스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10kg 이상의 짐은 근육에 무리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바닥 방향을 잠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갔다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피멍이 든 적도 있어요. 비닐봉지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에 이 바벨이 들어있는 장바구니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저랑요? 예. 아, 전 개인적으로 삼각근이 없어요. 확인해보시고 안 되면 또 김종국 씨가.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평소대로. 평소대로. 일반인이죠. 일반인. 네네. 한번 그 방향을 바꿔보시고. 그 방향을 바꿔보시고. 잠시만요. 살짝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요? 예, 살짝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드셔야 돼요. 상체를 세우시고. 네, 세우고. 허리 세우시고. 아, 이거 약간 역도 자세군요. 그렇죠, 그렇죠. 얼굴 드시고. 네, 거기 드시고. 못생기시면 안 되는데. 자, 갈게요. 어때? 무거우세요? 이게 총 40kg입니다. 아니, 네.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손 방향을 네. 최대한 자, 얼굴 드시고 다리를 숙였다가 일어나세요. 약간 옆구리 손 이렇게 안돼 보이죠? 어, 헬스 트레이너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세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뭐 자세가... 약간 스키 점프하는 스키 점프하는 느낌이죠. 자세예요. 나가보죠. 비상한다. 나가보죠. 비상한다. 가겠습니다. 비상한다. 자, 흔. 자, 흔. 우와! 어때요? 진짜? 아니 진짜? 우와! 우와! 어때요? 진짜? 아니 진짜? 우와! 달라요? 아니 어머 뭐야 뭐야? 어 진짜? 저 얼굴 안 봤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게 올라와요. 진짜로. 어 느껴보고 싶다. 그러니까. 대박. 아 진짜? 무거운 거 이게 뭐냐면 무게감은 있는데 들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쉽게 들려요. 일단 뭐 꼭 드셔야 돼. 저는 굽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지 않고 한번 그러실까요? 예 한번 그러면 하지 말고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요? 원래 네. 힐 신고 들기 더 힘들 것 같은데. 오!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쇼핑이에요. 쇼핑의 힘. 아니 그동안 좀 쇼핑이 달려가지고. 예, 예. 자 그러면 손바닥 방향을 네, 달리해서 느낌이 어때? 좀 다르신지 한번. 느낌이 이상한데? 어 뭔가 이상해. 어때요? 여자도. 몸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손을. 어. 어때요? 어 이거 들고 약간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미친인가? 아니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볼 거예요. 아 종욱이가 운동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허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상체를 자 기본적이에요 네. 기본. 혹시 자 기본적이에요 네. 기본. 혹시 아 이 정도. 자 이걸 반대로 이렇게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예 확실히 뭔가 그전에는 약간 팔에 힘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고 요거는 그냥 팔은 그냥 붙어있고 몸을 써서 든다는 느낌이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팔이 네. 덜 힘드네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거 방송 나가면요 네. 온 동네 남자분들 생수 두 통씩 그렇게 밑에서 네. 아내분들이 사오라고 네. 의문의 사고 발생. 이유 없는 사고는 없다. 사고의 흔적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원인. 명탐정 김지민의 미녀탐정 K 지금 시작합니다. 넘버원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임무 최씨가 매몰되어 사망했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온 김지민. 내 사전에 미해결 사건은 없다. 미녀탐정 K. 내가 잘못 들어왔나? 되게 좀 피가 쏜 것 같아. 누구세요? 저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피티계 피카소 노케라고 합니다. 자칭 그래피티 아티스트 노케. 피카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는. 뭐예요? 그래피티어 몰라요? 알아요. 페인트 칠. 아니. 그래피티 아티스트. 뭐 그거나 똑같지 뭐. 몰래 하는 친구도 혼나거든요. 근데 여기 균열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가 좀 오래돼서 피카소가 예쁘게 칠해줘야지. 말투가 신기하죠? 예. 어휴, 이제 공사도 슬슬 끝나가네. 아, 여기 재개발되면 아파트 한 채 사야지. 아이고. 그럼 돈부터 벌어야지. 어서 일진해 하자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사망한 최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에는 균열이 있는 건물들이 많았다. 여긴 어떡하지?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곳은 칠하기가 힘들어요. 페인트 칠에 엄청 공들이시네.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니까. 예술가 납치셨어요. 잠깐. 벽이 울퉁불퉁했다고요? 여긴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어이 지씨 일어나! 아 지금 여기서 잠이 와? 아휴 피곤하시니까 점심 먹었더니 아우 너무 졸립네.
사고 현장에 펜스를 치는 등 나름 안전에 철저했는데 도대체 최 씨는 왜 벽이 왜 이래? 물 때문에 스프레이가 안 먹어. 벽에 물이라고요? 질문인가요?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이제서야 조금씩 녹나옵니다. 진정한 피카소는 붓을 탓하지 않지. 여러분 로봇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잠깐! 녹았다고요? 그래 바로 이거야! 과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얼었다 녹았다는 날씨, 해빙기의 지반이 무너졌기 때문. 사고가 났던 그날 재개발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다발성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균열이 있었지만 원래 노후된 건물이라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날씨는 따뜻해지는 해빙기, 땅이 겨울에 얼었다가 녹는 그렇죠. 현상이 반복되면서 무너짐 재해를 가속화시킨 것. 벽면이 튀어나오거나 도로가 갈라진 것은 해빙기로 인한 무너짐을 알리는 급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조 증상들이 공사장이 아닌 근처 건물에서 나타났기에 최 씨가 미처 알아챌 수 없었던 상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해빙기 무너짐 재해 사망자 수는 70명, 부상자 수는 무려 866명. 해빙기인 2월에서 4월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로 지반이 불안정해져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업 전 건축물이나 공사장 주변에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배수로가 막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산업 현장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면 건물이나 축대가 무너지고 가스관이나 전기 배관이 파손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해빙기 붕괴 사고 예방법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변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공사장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면 해빙기 붕괴 사고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사장 주변에서 땅이 평탄치 않거나 균열이 보이면 지체 없이 112 혹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이 약한 공사장 주변에는 꼭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위험 지역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빙기 붕괴 사고, 전조 증상을 숙지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야,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할 위기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자, 보시도록 하죠. 어, 새학기. 새학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개학이에요, 그죠? 네. 네. 설렙니다. 우리 새학기 항상 생각나는 거 참 많죠. 뭐가 있을까요? 새 친구? 새 친구, 그래요. 친구들 만날 때 네네. 설레기도 네. 하지만 괜히 긴장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항상 이렇게 반이 바뀌면 네네. 친구들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면 갑자기 제 다리를 보면 많이 놀라요. 네. 이렇게 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좀 앉아서 아. 네.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고. 아, 예. 그랬군요. 그냥 새학기 증후군 아니에요, 그냥? 새학기는 그냥 늘 즐겁고 기대감이 많지 사실은. 글쎄요. 아니 근데 적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많이 바뀌고 또 뭔가 이런 거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습기 없는 성격들은 네. 반 바뀌고 단짝을 맞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네. 새 친구들은 친구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혹시 답이 있을지 네. 키워드로 보여주세요. 네. 분홍치와 정말 있어요? 네. 아니 그 가슴 떨리고 불안한 감들이 진짜 있어요.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괜히 또 꾀병 부릴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 학교 예.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하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아프게 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예. 아, 저도 어느덧 학부모가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내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고. 벌써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다 긴장이 돼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궁금해지기도 네네. 하네요. 네. 다가오는 새학년, 새학기.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학업도 그렇고요, 교우 관계도 그렇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초등학교 때 왕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동료 이제 친구들한테 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제일 걱정돼요. 학교 생활 잘 적응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할까 봐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특히 교우 관계에 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아,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야 혹시 되니? 개학을 앞둔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며 투정을 부려 고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새 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낯선 교실과 학생들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정을 부리거나 혹은 이제 복통을 혹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우울이나 혹은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학기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데요. 특히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아이일 경우 그 스트레스는 더욱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학업량과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감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 아이의 새학기 증후군 증상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학기인 3월부터 5월까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중학교에서 특히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열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3월에서 5월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문제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괴로워하고 있더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할 뿐더러. 특히 남자애들은 입이 무겁잖아요.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일반 청소년들의 30% 이상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부모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아이의 학교폭력 확인법 그 첫 번째. 메시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에,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그래? 저러면 스마트폰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도 안절부절 못하며 확인을 꺼려하거나 반대로 스마트폰에 대해 극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메신저 집단 따돌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스마트폰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메신저 집단 따돌림 대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반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 때 피해 학생만 빼놓고 초대해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게 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대화방을 나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이나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의 굴욕 사진을 올려 웃음거리로 만들고 단체로 욕설을 하며 괴롭히기도 하는데 이때 피해 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기 때문에 대화방 감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신저 집단 따돌림은 SNS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피해 학생의 굴욕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악성 댓글 혹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인 사이트에 피해 학생의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려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최근 서울의 한 여고생이 이러한 메신저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시도가 무려 약 3배가량 높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메신저나 SNS를 통한 사이버 따돌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따돌림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만약 아이와 SNS 친구 맺기가 되어 있다면 아이가 올린 사진에 달리는 댓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고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평상시 자녀의 SNS 계정에 메시지를 남기는 등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가해 학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학교 폭력 확인법 두 번째. 엄마, 나 데이터 충전해줘. 너 며칠 전도 했잖아. 아 몰라. 데이터 무장을 바꿔줘. 자녀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면 한 번쯤 학교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으로 테더링 혹은 핫스팟 기능을 켠 뒤 와이파이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는 일명 와이파이 셔틀. 피해 학생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쓰는 건데요. 만약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정액제를 해주세요. 실제로 인터넷에 와이파이 셔틀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공유할 정도로 와이파이 셔틀이 10대들 사이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가의 물건을 피해 학생에게 보여준 뒤 똑같은 제품을 자신의 집으로 배송하라고 강요하는 인터넷 배송 셔틀까지. 이런 행동들이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56명의 학생들에게 와이파이 셔틀과 인터넷 배송 셔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인 29명이 직접 목격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러한 피해 역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세상 속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와이파이 셔틀의 경우 아이의 휴대폰에 설치된 통신사 앱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휴대폰을 건네길 꺼린다면 요금 청구서 내역 중에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되는데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많이 썼다면 와이파이 셔틀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렇네요. 또 인터넷 배송 셔틀의 경우 아이들이 대부분 결제가 손쉬운 휴대폰 소액 결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액 결제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약간의 인증 절차를 밟으면 사용 내역을 자세히 조회할 수 있어 피해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학교 폭력 확인법 세 번째. 엄마 저 용돈 좀 주세요. 교통카드 잃어버렸어요. 교통카드? 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몇 번째야? 학교 늦어요. 빨리 주세요. 아이가 교통카드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특히 선불 교통카드에 현금 충전을 한 직후에 더 자주 잃어버린다면 일명 버스 셔틀이라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 셔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아이의 교통카드를 빼앗거나 일부러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 요금을 내게 합니다. 아 나가 좀 대줘 이렇게. 어머 어머. 야 세명이요. 세명이요.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시간까지 허비하게 만드는 버스 셔틀. 총 56명의 학생 중에 24명이 들어보거나 목격했을 정도로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참. 만약 내 아이가 버스 셔틀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환불 교통카드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 밟으면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이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아, 그렇죠.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한 번에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사이트에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추궁을 하거나 훈계를 하면 은폐하거나 혹은 왜곡된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설득적으로 대화를 해서 아이가 차분하게 사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다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 폭력이 주로 학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는 담임교사뿐만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학교 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혹은 위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인 조언과 그리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밝은 새 학기, 모두의 관심으로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뭐 꾀병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위험이 새학기에 도사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또 아이들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네. 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좀 그런 정보를 좀 아는 네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대처를 또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내 아이가 혹시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탈출해야 하는 길은 무엇일지 키워드로 예, 보겠습니다. 아니, 네. 냄새의 위기? 무슨 냄새죠? 냄새의 위기. 무슨 냄새의 위기네요. 최근에 개그하면서 맡았던 냄새 중에 네. 정수리라고 있어요. 정수리. 아, 이거요? 굉장해요, 굉장해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냄새. 담배 냄새를 진짜 막. 아, 담배 냄새의 위기. 아, 죽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옷에 배는 네. 그 냄새가. 이것이 근데 안 그래도 꽁꽁 싸매져 있다가 갑자기 노출됐을 때 확산되면서 그 피해 사례가 심각한 것은 발냄새. 발냄새. 아. 부츠, 예, 부츠. 여성분들 부츠. 부츠하고 네. 요즘 그렇죠. 털 신발 네.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킹 신고 털 신발 신으면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예. 머리가 띵해요. 몸에서 나는 냄새. 아, 땀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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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냄새 중에서도 가장 이제 겨땀이죠. 아, 많아요. 겨땀. 이게 겨땀 가야 되는 게 이게 겨울에 파카 같은 게 두꺼운 그렇죠, 패딩 그렇죠. 있잖아요. 네. 상상하게 되는데 벗으면 지하철 같은 데서 하죠. 나할수 있더라고요.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네. 본인 몸이기 네. 때문에. 근데 다른 제3자가 맡으면 뛰시거나 이러면 그렇죠. 아빠의 방귀를 조심해야 돼. 아빠는 이상한 게 왜 아빠는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네. 결혼하면 가지게 되나 봐요 그걸요. 네. 어릴 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전 이거 눌러봐. 제일 싫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밀착형 네. 냄새들이 많이 네. 지금 나온 네. 것 같아요. 나올 냄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정답이 있을 거예요. 자, 저희 한번 볼까요? 입 냄새. 아, 입 냄새가 위기였네요. 근데 사실 네네. 이게 참 그런 게 이제 사회생활에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관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연인 관계도. 피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피하게 되고. 자, 어쨌든 입냄새의 위기. 자, 과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함께, 있나요?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은 잠깐. 식후에 찾아오는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입냄새. 지독한 입냄새의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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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게? 너무 신나셨네요. 되게 좋아요. 제육볶음과 생마늘, 생양파에 김치, 청국장까지. 먹고 나면 입냄새가 굉장한 음식들로 항상 가득 차려졌는데. 종류별로 뭉쳤네. 실험 내용을 물은 채 구운 침부터 삼키는 개그맨 이원구, 김정훈 씨. 음식 예. 끼지 말고 다 드시면 돼요. 아, 진짜요? 우와, 아, 맛있겠다. 근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평소 고기 쌈 좀 싸봤다는 두 사람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까요? 예. 식사가 시작되는 순간 고기 위에 마늘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올려 쌈을 싸 먹는 김정훈. 진짜 맛있어. 지켜보던 이원우. 파무침부터 기본을 올리고 생겹살에 생마늘. 마늘은 하나, 둘, 세 개. 아하, 거기에 생양파까지 올라가나요? 매운 고추까지 올리고 나서야 야무지게 밀어넣기 성공. 저렇게 먹으면 코로도 냄새 나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절대 밀리지 않는 김정은. 아, 마늘 맛있네요. 마늘 세 개 넣은 쌈을 먼저 먹고 진하게 끓여낸 청국장으로 입가심. 진짜 잘 드신다. 진하게 끓였대요. 이원구 역시 쌈 한 번 먹을 때마다 청국장을 빼놓지 않고 먹는데. 잘 먹는다. 이 두 분 실제로도 잘 드세요, 진짜. 아, 그래요? 서로 경쟁하듯 먹는 사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낸 음식들. 아, 개콘분들은 다 잘 먹었어요. 진짜 배부다. 네. 아, 다 먹었습니다. 네. 뭐 어때요? 깨끗이 먹었어요. 네. 각자 자기 입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 입냄새요? 마늘과 양파 그리고 청국장까지 잔뜩 먹은 두 사람. 근데 서로는 못 느끼잖아요. 그 입냄새가 가히 짐작이 되는데요. 아, 그리고 뭐 그렇게 자기 입냄새 그렇게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특이점을 못 찾겠어요. 특이점. 평소랑 똑같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특이점. 아직까지. 자.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 스스로는 별다른 입냄새를 맡을 수 없었던 두 사람. 혹시 자신의 입냄새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이게 중요해요. 네. 아니, 사실은 어떻게 뭐 확인할 방법이 있었나요?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후 해보고 네. 들이마시는 거죠, 내 냄새를. 아니, 근데 자신의 입냄새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객관적으로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예, 제가 네. 보죠. 볼까요? 예, 보이시죠? 네. 아이고, 아, 어머, 손등을 아. 핥고서 10초 후에 3cm 거리에서 이건 진짜 몰랐네요. 아.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저게 양치를 하고 와가지고 예, 예. 아니 손등이요? 손등은? 아, 저는 근데 녹화 전에 양치하는 버릇이 네. 항상 있어갖고 저희 다 하고 오죠. 네. 지금 날까요? 9, 8, 7, 6, 5, 4, 3 왜 힘들죠? 혹시 힘들어서 남 피해 갈까봐 저는 조심스러워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 제가 사과 드릴게요. 제가 네, 진짜 네. 확인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보니까 나네요. 뭔가 힘냄새가 있어요. 잠깐만, 힘냄새가 있네요. 아, 이게 근데 사실 아, 지금은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이니까 네네. 또 깔끔하게 나름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정말 이런 건 무방비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족발과 마늘, 생마늘, 아, 생고추, 파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그러면 쌈 싸서 한번 먹고요. 한번 네. 그 입냄새 테스트를 한번 저희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늘하고 일단 고추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저희가 네. 양파예요? 양파가 또 들어가 있네요. 마늘 하나. 아, 양파 좀 가고. 네. 양배추랑 양파 섞여 있네요. 네, 섞여 네. 있네요. 아, 이건 대파네요. 또 대파를 또 그냥 파가 아니고. 아, 예. 네. 마늘도 좀 저희가 많이 넣죠. 한 두 개씩은 넣읍시다. 두 개 넣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하나씩 먹고 저희가. 근데 지금 이게 먹는 게 흔히들 먹는 기본적으로 예. 예. 음료수가 이제 예. 아, 우리 입이 들어갈까? 야, 마늘이 맛은 참 있어요, 뭐야. 그리고 맛집이네. 아우, 이미 뭐.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손등을 핥고 아니 일단 후후로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물드시러 갑니다. 형 깊이 네, 깊이 네. 깊이 가주셔야 돼요. 깊이 많이 갔어요. 네. 하는 순간부터 아, 좀 나는 것 같아요. 일자 지민 씨부터 출발할까요? 네. 어 살짝 매운 마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나요. 누가 여기다가 쌈장을 흘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런 예. 느낌. 누가 그 쌈장을 이렇게 예. 툭 한 그. 그리고 쌈장이 묻었다가 맞죠. 씻어냈을 때. 예, 예. 아주 들닦이는. 그냥 손으로 씻어냈을 때 그 냄새. 아, 그런 아, 네. 냄새네요. 근데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네요. 아, 예. 이게. 좋지 않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좀 간단한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거! 아, 3분만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근데 저희가 농담을 그러자. 말 좀 해라. 입에서 네. 냄새 나는데, 이렇게. 네. 자, 그럼 3분 우리를 한번 버텨볼까요?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지루할까봐 제작진이 게임을 준비했대요. 그 해당 모니터에 그 질문이 뜨면 손으로 표시해서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입은 열지 마시고 손으로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분 지났습니다. 자, 여기랑 방법으로 같이 입냄새를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 그냥 후했을 때랑 네. 3분 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후했을 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이게 바로 이렇게 간직하고 네. 있다가 바로 맡으니까. 한 번에 나가니까. 네. 이런 음식을 먹고 진짜 양치질 할 걸 내가 챙겨오지 못했을 그렇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입냄새 주는 데 효과 있는 음식 무엇이 있을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 대표 원인은 바로 황화수소 가스. 마늘, 양파, 고지방 음식 등 황화물을 함유한 음식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대신 황화수소 가스를 분출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곧바로 양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냄새를 없애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돌 그룹 헤일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식사했어요? 아니요, 아직요.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네. 저 뭐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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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선 새로! 진짜 맛있겠다. 아, 네. 배가 고픈 멤버들을 위해 짜장면을 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그 이게 커서부터 해야 돼. 양념 버무린 면발을 한 입 먹고 생양파를 춘장에 푹 찍어 먹는 멤버들. 원래 양파랑 이렇게 같이 많이 먹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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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양파만 있으면 잘 못 먹는데 춘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양파 술술 들어가네요. 저는 평소에 단무지보다 원래 양파를 잘 먹어요. 네. 짜장면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같이 먹게 되고 그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짜장면 한 그릇씩 사이좋게 비워냈습니다. 잘 먹네요. 후식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까지 마신 헤일로 멤버는 저런 늘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입을 담은 채로 5분을 기다린 후 멤버들의 입냄새를 측정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고 난 후 입냄새 수치를 확인해 보니 결과는 51ppb. 그렇다면 짜장면과 생양파, 믹스커피를 먹은 멤버들의 입냄새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저 3점 세트가 굉장히 먼저 멤버 오은의 입냄새 수치는 그럼요. 76ppb. 디노의 입냄새 수치는 어떨까요? 은근히 긴장되겠어요, 같은 멤버들이랑. 그렇죠, 저도 아이돌들인데. 오은보다 조금 높은 78ppb. 멤버들의 입냄새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73ppb. 아, 비슷하네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사람과 대화 시에 일반적인 거리에서 누구라도 구취를 느끼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지금부터 실험해보겠습니다. 없어진다고요? 흔히 입냄새 제거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이 입냄새 제거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김이다. 오, 김치찜 맛있겠다. 나 토마토 주스. 저 토마토 주스 저요. 저는 껌이요. 녹차 원하시는 분? 저도요. 저는 녹차야, 녹차.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고르게 한 뒤 각자 먹어보는 멤버들. 입냄새 제거를 위해 자주 씹는 껌은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5분 동안 껌을 씹은 뒤 입냄새 수치를 다시 측정해봤는데 껌을 씹기 전 입냄새 수치는 75ppb. 다른 냄새로 덮으려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껌을 씹고 난 후의 수치는 83ppb로 입냄새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껌은 아니네. 그렇네요. 껌 냄새가 더 생기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혹시 수치가 내려갈까요? 10분 동안 기다린 후 한 번 더 측정해봤는데요. 더 심해졌어. 100이 넘었군.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란 윤동.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니 10분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무려 89ppb로 시간이 지날수록 입냄새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껌 효과가 없네요. 보통은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이 있는 껌을 많이 씹는데요. 껌 속의 당분 자체가 구취를 일으키는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구취를 유발하는 역효과가 납니다. 역시 단맛이 나는 사탕을 먹은 제용이의 입냄새 수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 아까 설명대로라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처음 67ppb였던 입냄새 수치가 사탕을 먹은 직후 87ppb. 10분 후에는 무려 91ppb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겠군요, 저거는. 말도 안 돼. 와. 그렇다면 녹차, 토마토 주스, 김, 물 중에 입냄새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3위는 녹차. 3위가 녹차. 녹차를 먹기 전 67ppb였던 입냄새 수치가 녹차 한 잔을 먹고 난 후 아 입에 좀 입을 거쳐야죠. 와 내려갔어요. 57ppb로 입냄새 제거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입냄새를 없애주는 음식 2위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를 먹기 전 78ppb였던 수치가 먹고 난 후 확인을 많이 하네요. 눈을 의심하죠. 67ppb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물과 김뿐인데요. 과연 입냄새를 없애는 음식 1위는? 난 물. 물? 김? 김물? 물. 바로 물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거. 물을 마시기 전에 76ppb였던 입냄새 수치. 물 한 잔을 다 마신 뒤 입냄새 수치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아이고. 3위 녹차는 10ppb. 2위 토마토는 11ppb가 감소했는데 과연 물을 마신 뒤 입냄새 수치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결과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54ppb로 처음보다 22ppb 감소했습니다. 토마토에는 아놀린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 이들 성분들이 입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취 억제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다만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응급으로 구취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물을 이용해서 양치하고 물을 마시는 방법 같은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보다 효과적으로 입냄새를 없애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양치질. 그러나 양치질을 할 때 사용하는 치약 때문에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양치질 도중 입안을 깨끗이 헹구지 않아 치약이 남아있게 되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번 이상 헹궈야 합니다. 또 남아있는 느낌이 좋아서 스스로 확인하고 예방하는 습관으로 입냄새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물을 조금 먹어야겠다. 아까 두 살 나갔는데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물이 최고였네요. 아니, 단순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생수한병 들고 다니는 좀 깔끔한 여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죠. 이런 자칫 에티켓을 못 지키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물 한번 꼭 마시는 습관 여러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1단 넘버 1!
섹시한 나도 맘스타야 몬드같이 섹시한